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접이식 침대를 리뷰해보려고 해요. 생일날 받은 건데 엄청 늦게 왔죠? 한 달 뒤에 왔고요.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배송이 느려요. 이렇게 침대 보시면 옆에 연결하는 거, 이 안에는 정말 나사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뭘까요?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? 근데 뭔가 보관함 같이 생겼는데? 그냥 덤으로 주는 건가? 요거 아직은 모르겠고요. 요것도 뭔지 모르겠네요. 이어지는 것 같죠?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. 큰 거. 다리인 것 같은데? 요거 한번 제가 조립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도 분명 들어있겠죠? 파이팅! 그리고 비계도 같이 있어요. 한 개. 이쁘다. 이건 11월 11일이 됐을 때 사면 10,000원 정도 할인된 것 같은데? 1,000원인가? 조금 할인이 되지만 저는 10월달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는 거고 좀 비싸게 구매했어요. 근데 딴 데서 한 10만원대 하는 건데 저는 8만원대 구매했습니다. 그래도 좀 싸게 구매했죠? 저보다 1,000원 정도 더 늦게,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늦게 받을 거니까 뭐 1,000원 정도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가성비 있는 상품인지 제가 만족도를 위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리는 지퍼를 열고요. 여기 트리폼 같은 게 있는데 안에 박아놓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. 잘 보시면서 끼워서 돌려주시면 쉽게 할 수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도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안에 이 부품 얇은 거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되시고, 혼자서 조이다가 잘 안 되면 이걸로다가 엄청 힘들게 막 엄청 잘 조이면 잘 조여지거든요. 자꾸 조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힘줘서 조이면 엄청 단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갈 정도로. 그래서 바짝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건 뭔가 했더니 이건가 봐요. 손잡이. 그럼 요거는 왜 이렇게 길게 돼 있을까요? 뭔지 모르겠네. 한 번씩 해보면 알 것 같은데. 이것도 왠지 커버인 것 같은데. 이게 사진하고 좀 다르게 요 부분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있네요. 근데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더 편안하게 이렇게 균형이 잘 맞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여긴 나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사 있는 부분하고 구멍에 맞춰서 잘하는, 제가 잘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대로도 조립을 또 해볼게요. 완성했고요. 보시면 여기 다리 부분이 아니라 이 큰 부분이 머리 쪽에 가야 되는 거였어. 그리고 여기 잘 안 돼서 솜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요. 나사가 안 들어가서 고정이 안 돼. 그래서 억지로 고정시켰고, 이제 이렇게 떨어지려고 말랑해서 지금 망했는데,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심지어 잠깐 접었다 펼치면 이렇게 펼쳐져요. 그리고 저기 아래는 제대로 다 박았고요. 보시면 소매는 원래 한쪽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사진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누워볼까요?